이 문제가 해석하는 문제였어요. 앞에 뭐였냐면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었어요. 목적어가 성적 증명서인데 아카데믹, 혹시 기억나? 아카데믹 트랜스크립트라고 돼 있었어. 트랜스크립이 뭐야? 보통 받아쓰기 한 거잖아. 어떤 내용들을 받아쓰기. 하지만 성적 증명서의 의미로도 쓰여. 근데 여러분이 잘 몰랐어도 우선 동사가 여기 이 해석 못했어도 앞에 동사가 제출하다죠. 그러면 A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와 있었지? 근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 핵심이 In addition to야. 뿐만 아니라요. 뿐만 아니라 뭐 나머지 뭐뭐들을 뿐만 아니라 얘도 제출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답되는 명사는 뭐가 돼야 돼?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돼. 그죠? 제출할 수 있는 게 보기 중에 뭐가 있었어요? Documents, 문서였어요. Submit을 잡았다면 사실 이 단어를 정확히 기억을 못했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했다 할지라도 정답을 맞힐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Academic Transcripts, 성적 증명서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사실 그래서 우리가 9월 정모 여러분 최근 6개월, 사실 최근 1년치 정도 정보 풀어주면 좋겠는데 똑같았어요. 앞에 reports, articles 하고 나와서 요거를 받는 documents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거든. documents가 정답이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요거 답을 맞춰주세요. 핵심이 뭔지 봐봐. 앞에 막 종류를 설명해. 종류를 나열하고 그 다음에 other, 볼 수 있어. and other. 이 각각 달의 시험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 반복되는지 알 리가 없지만 누구는 알죠? 시험을 분석하는 저는, 시험을 분석하는 저희 연구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유형이니, 정해진 유형이니까 머릿속에 유형으로 집어넣어라 하는 거죠. 유형으로 집어넣어. 무슨 얘기야? 명사 따다다다 해주고 other 나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명사들의 대변하는 paraphrasing 된 명사가 정답된다. 알겠지? 그렇지. 네, 좋아요. 써니투투에이님 너무 좋아요. 써밋 보고 다큐먼트에서 잘하셨어요. 아카데믹 트랜스크립트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싹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는 쉬운데 nope. 한번 그건 좋고 근데 객관적으로 막 그렇게 쉬운 단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답을 막 적어주고 계세요. DK님이 가장 먼저 적으셨는데 WLA님께서 2121 하셨어요. 그 숫자로 적는 게 빠르긴 하네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Pens, 이런 거? Supplies, 물품. 그지? 됐어요. 자, stapler 아실 거고요. Hat, shoes, socks, 이건 뭐예요? Merchandise, 물건이죠. 그지? 그 다음에 flyer, poster, 이런 건 뭐야? 어떤 material? 홍보 material, promotional. 그렇지. 자, milk, meat 이런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perishable product, 상할 수 있는 perishable, 상하기 쉬운. 알고 있지? 오기도기와 지금 보니까 2121 다 적으신 분도 계시고 2122 보이네. 2AEA도 계시고요. 뭐예요? 이거 1입니다. perishable 하셔야 돼요. 다시 한다. 내가 시험 문제를 풀어갔어. 나 기억나면 좋겠어. 뭘 기억나. And other, 그리고 다른,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이 다른이라는 것은 앞에 뭔가를 말해주고 예를 들고, 그죠? 이 예를 어떤 정리하는 느낌에서 얘들 그리고 다른 뭐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들을 받는 대표 명사를 정답으로 선택하셔야 돼요.